하얼휴! 자, 오늘도 찾아온 사진 속 귀신 찾기. 의문의 장소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또 사진 속 귀신들을 오지게 찾아야 합니다. 바로 가죠. 깜빡일 때 귀신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요. 어디 갔나? 안 보이는데? 여긴가? 아닌데? 뭐야, 어딨어? 나만 안 보여?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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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가 조금씩 익숙해질수록 어렴풋이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사진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 설마 사진가였나? 까만 귀신아 여기 눈인가 이거? 어, 눈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어림없는 아니고. 소리 어디 숨었나요? 여기 뭐 있는 것 같다. 여기 있다 이 자식. 어딜 오늘 좀 귀신들 팍팍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는 웬 무너진 화장실 같은 덴가? 화장실에 또 뭔가 그 귀신이 많다는 그 전설들이 있잖아요. 에라이 탐지기 발동! 야 여기 숨어있으면 못 찾지. 천장 귀신이었네. 자 흔들어서 찾으라는데요. 선명해질수록 나타나는 우리 귀요미 애기 귀신. 여기는 딱 봐도 겁나 무섭게 생겼다. 여기는 뭐 유적지 같은 데인가?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눈이 마주쳐버렸다. 여기 성주하고 계시는 분인가 봐요. 여기는 폐공장인데 이런데 또 으스스한 분위기. 아주 귀신이 딱 나올 만한 장소죠. 짜자자. 아이고 여기 계셨네.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나. 어림도 없지. 무슨 일이죠?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난 이게 차라리 좀 쉬운 것 같아. 잠깐만 이 발음 방금 또 플래그 세웠나? 어림없는 소리. 까꿍. 주로 풍경 사진을 찍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인물 사진? 아 설마 그러면 이거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사진을 보니까 이런 풍경 사진들을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약간 저주를 받은 거 아닐까요? 이 주인공의 정체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계속 찾아봅시다. 한 방에 찾았고 이번엔 방금 뭐야? 걸어왔어! 하다 어째 느낌이? 버려진 병원 같은데 기억이 날듯말듯 하다. 주인공 딱 보니까 얘도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쇼? 이런 버려진 병원에서까지 사진을 찍고 수상합니다. 이제 주인공의 정체가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남은 게 딱 한 번. 어느 곳을 골랐네요. 누구든 자신만의 비밀 장소가 있잖아요. 비밀 장소. 물에 빠져 죽은 물귀신이 딱 나오기 좋은 그런 장소네요. 여기에 귀신 있다고? 난 안 보이는데. 귀신아 모습을 보이렴. 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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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기. 뭐야 아예 안 보였었는데 여기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번엔 무려 귀신이 이동한대요. 찾았는데 말치다가 일로와. 누군가 이곳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귀신씨. 여기 있다 애기 귀신. 뭔가 이상합니다. 제한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빨리 찾아야 돼 이번엔. 나 저렇게 시간 초압하고 오면은 뇌정지가 온단 말이야. 에라이 모르겠다. 아무데도 눌러봐. 여기도 아니고 여기? 어디야? 제발 에라이 탐지기. 0.1초만 빨랐으면. 진짜 한 가지 단서는 이곳에 오기 전 사진을 취미로 찍었다. 귀신들을 찾을수록 하나씩 단서가 풀리는 것 같은데요.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이거 진짜 안 보이는데? 야 난이도가 확실히 갑자기 올라갔다. 이거는 아예 안 보여준... 이건가?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오래된 폐가인가요? 폐 건물 속에서 귀신... 잠깐만 얘는 어떻게 튀어나올려나? 한번 죽어볼까요? 귀신 죽음 이렇게 튀어나오는구나. 바닥에 핏자국. 뭔가 살인사건 같은 거에도 연루됐나? 나만 안 보여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찾아보죠. 진짜 안 보이는데? 이런데 얼굴이 나와야 돼. 오마이갓. 우와 손이 있네 여기. 야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한 방에 찾아야 합니다. 여긴가? 오케이.
폐가에서 귀신을 찾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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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여기 있네. 까꿍! 자, 다음은 천연 동굴에서 굴다리 귀신도 아니고 이거 동굴 귀신이네. 예. 아이고, 여기 잘 숨으셨네. 야, 이 귀신들이 이제 점점 숨는 실력이 올라가는댑쇼. 자, 마구마구 흔들어서 귀신을 찾아봅시다. 묘지, 지인의 묘지, 버려진 묘지. 일단은 사진 찍는 거를 취미로 갖고 있는데 폐 병원에서도 찍고 뭔가 귀신이 나왔다는 장소만 골라서 찍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여기 아리따운 귀신분 발견했고, 건물 중앙에 색색의 둥근 유리가 반짝입니다. 어떤 색이 가장 눈이 띄나요? 빨간색을 보면 기분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그런 건물도 찍고요. 이건가? 아씨, 뭐야? 어디 갔어? 어디 숨은 거야? 사륜한 발동! 삥! 못 찾겄어요. 에라. 탐지기. 이건가 설마? 이거 귀신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뭐야? 와, 제대로 숨었다. 이건 못 찾지. 와, 얘 무슨 나무 사람 팔처럼 생겼냐? 귀신을 찾아줘라. 난 여기 있다. 버려진 건물에 샤워실 같은데 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뭔 작업을 한 거야? 어? 잠깐만, 이 주인공 가면 갈수록 수상해요. 여기서 무슨 작업을? 어? 귀신 숨어버렸네. 아, 이번에 이동하는 귀신이구나. 일로와. 아니, 무빙을 쳐? 어디로 갔어? 에라이. 자, 지금은 폐허가 된 병원의 병실입니다. 병원 사진들이 나오는 걸 봐서 직업이 의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네, 계속 병원 쪽이 나오는 거 보니까 병원 관련 직업일 수도 있겠는데 왜 하필 이런 폐병원만 다니냐 이거야. 탐지기. 와, 야, 이거는 설마 했는데 한번 눌러볼걸. 자, 일단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사진 한번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발견된 단서는 취미로 사진가를 하고 있다는 점,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단서는 이 두 개인데 다만 수상한 점은 왜 폐공장에서 이런 사진들을 찍냐 이거죠. 막 작업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작업의 정체는 뭘까요? 다음 시간에 이 사진들의 정체, 이런 사진들을 찍었던 이유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큐바.